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 물은 생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물이 생명이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생명력, 생명력 또는 뭐예요? 생기. 생명력이라면 무슨 말일까요? 뭐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 생명력일까? 또는 자연 치유력. 그래서 옛날에 요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몸 안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들었는데. 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모든 병은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인데 그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자연 치유력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물은 생명이다. 또 공기가 생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산소가 생명이다. 맞아요. 네. 그대는 나의 생명이다. 아니, 그건 왜 웃어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생명이 여러 가지가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그 고유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예, 네, 물이 생명이다. 왜 물이 생명이냐? 없으면 죽잖아요. 그럼 없으면 죽으면 그게 다 생명이냐? 예. 네. 밥 못 먹으면 뭐예요? 죽잖아요. 그 밥은 생명인가요? 조금 이상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이 탁 죽으면 뭐가 없다 그래요? 생명이? 생명이 없다. 자, 그러면 그러다가 숨을 쉬는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자, 죽은 상태는 생명이 없는 상태야. 그러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면 생명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죽었 생명이란 거는 어떤 상태로 있던 것이 어떻게 변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상태로 죽어 있다가 살아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어떤 것,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물이 생명이라면, 여러분 물이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물이 생명이라면 죽은 사람에게 물 먹이면 살겠네. 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물은 물이지, 물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이 정말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뭐 물은 생명이다, 산소가 생명이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산소 호흡시키면 살아납니까? 못 살죠.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뭐를 주면 살아날까? 생명을 주면 살아나요. 생명이나 또는 뭐예요? 생기. 그래서 생명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생명은 죽은 것을 어떻게 살려주는 어떤 에너지다. 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산소가 생명이니 물이 생명이니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 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이 생명이 실제로 뭔지를 뭐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생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생명이다, 뭐 산소가 생명이다 이러면서 생명이 뭔 줄을 잘 모르는 이유는 그건 뭐냐면 죽은 것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있다면 죽은 것도 어떻게 살아나겠죠. 그렇죠? 만약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뭐가 마찬가지냐면 자, 내 핸드폰이 있었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죽었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핸드폰에 생명이 없어. 핸드폰에게 생명은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지. 생기가 아닌 전기죠. 그렇죠? 전기야. 그 전기가 생명이야, 핸드폰에. 그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핸드폰에서 다 방전되고 나가서 없어져 버리면 핸드폰은 뭐예요? 말짱할 거야, 이거. 전기 없는 나라에 가서 여러분 핸드폰, 그 왜 주머니에 넣어 댕겨? 그렇죠?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전기, 핸드폰이 아무리 고급이고 비싸고, 그래도 전기 없는 곳에서는 뭐예요? 쓰레기야. 인간도 아무리 멋있고 그래도 뭐 없어지면? 생명 없어지면 어떻게 돼? 땅 파고 묻어버려야 돼. 네. 썩어간 쓰레기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컴퓨터의 생명은 뭐예요? 뭐 전기예요. 전기 없으면 이 컴퓨터는 뭐예요? 아무짝에도 쓰레기야.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떤 물건에 어떤 인간에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또는 동물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그 동물 안에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 그리고 너무너무 이쁘고 말도 잘 듣고 한 가족 같은 강아지야. 근데 그 강아지로부터 뭐가 없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면 쓰레기야, 갑자기.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귀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이 귀중한 거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을 동안은 내가 가치가 있어. 근데 생명이 다 나가버리고 나면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생명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나요?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근데 생명이 딱 없어지는 순간, 딱 죽는 순간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를 안 썩게 해요. 우리를 싱싱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다 그렇게 유지시켜주고. 아, 그러니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죽은 것을 살려주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생명 뭐 하는 거라고요? 죽었는데 살려줘. 그런 게 있다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게 있다면 세상에 죽은 것도 살려있는데 생명은 변질된 거 회복시키는 거는 뭐예요? 병 하나 낫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추구해야 되고 가지셔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에너지, 생명이라는 에너지다. 예. 그 생명이 뭐예요? 예. 그 생명이 뭐예요? 그 에너지가 본질이 뭐예요? 예? 다 배웠잖아요. 제가 안 배운 거 물어본다 켰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인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야. 예. 네, 그것은 놀라운 초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 네, 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은 그 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별로 감동스럽지도 않아. 왜? 내 말 잘 들으면 잘 해주고 안 들으면 화내고 미워하고 그럼 뭐 그렇게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러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뭐요? 섬겨. 그리고 내 유전자 그 며칠기를 조절해야 하네요. 다 조절해서 내 유전자를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전자를 조절하면서 나를 어떻게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참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임산부입니다. 막 아기를 낳았어요. 어떤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미숙아예요. 미숙아. 그럼 미숙아를 왜 저렇게 안고 있죠? 미숙아는 본래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숙아는 아직도 자궁에 있어야 돼. 그 자궁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 왜? 아기 자체가 이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 체온을 받아서 엄마 체온을 대신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아기를 그냥 미숙아를 그냥 놔두면 인큐베이터 아닌데 놔두면 미숙아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미숙아의 체온이 자꾸 변합니다. 오락내락 변하는데 미숙아의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그 인큐베이터에 붙어 있는 그 온도 감지기가 있어. 그게 탁 감지해 가지고 딱 켜져요. 자동적으로 켜지면서 온도를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를 올려줘. 그래서 떨어지는 아기의 체온을 어떻게 올려주고 어떤 때는 아기 체온이 너무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인큐베이터가 꺼져버리고 또 뭐 에어컨디셔너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 인큐베이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습도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습도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 온도 조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해도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이거는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알아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콜롬비아 남미의 그 콜롬비아라는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렇죠? 이제 그 마약하고 애들도 마약을 하고 뭐 이러고 하니까 아주 어린 여자애들이 임신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하면 빨리 이게 미숙아가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도대체 못 있겠다 이거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나와서 미숙아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미숙아가 생기는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콜롬비아 정부 자체는 가난해.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대학병원에 이 미숙아가 자꾸 많이 생기니까 인큐베이터를 자꾸 사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돈 많은 부자 아이들은 부잣집 애들은 돈 많이 내게 해가지고 이제 인큐베이터를 미국서 사오고 그다음에 이제 24시간 인큐베이터 안에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가난한 집 애들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예상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집 애들 이렇게 해주면 이 회복이 어떻게? 회복이 아주 늦을 거다. 그리고 문제도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반대야.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 돈 없는 집 애들이 더 빨리 태어나는 거야. 하, 여러분 의사들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과연 온도 조절,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체온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옷도 벗고 뭐 부채질도 하고 이제 에어컨디션 틀고 너무 더우면 그리고 추워지면 어떻게? 또 옷 입으면서 우리 몸에서도 자꾸 체온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우면 땀을 내는 게 왜 그래요? 땀을 내면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이 체온 조절이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다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미숙 아들의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될까? 온도 감지기도 없어. 알고 보니까요. 끝내주는 거야.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엄마가 맞춰주고 있는데 엄마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엄마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응. 여러분 자기 체온 조절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못해요. 우리를 땀나게 해서 식게 하고 이거 다 이 생기가 와서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의 뇌에 있는 그 체온 조절 중추라 그래요. 세월 그 중추를 조절해서 체온이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배워 보면요, 사람은 진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할 줄 아는 거. 암세포 생겨도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 죽일 때도. 나는 모르니까 내가 죽이는 게 아니죠. 그게 다 누구 하는 거예요? 다 그 영적 에너지로. 그 영적 에너지가 바로 생기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엄마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알아요? 엄마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죠. 그럼 하나님이 아기 체온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엄마의 체온을 어떻게 올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로 엄마의 뇌세포에게 체온 조절 중추에 하고 보내면 온다고 쫙 올라가. 쫙 올라가. 그러면 애기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도 아무것도 몰라. 누구는 알아요? 생명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 의학에서 이 놀라운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maternal이란 말은 엄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infant는 아기랍니다. maternal, infant, thermal. 되게 힘들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thermal이란 것은 온도입니다. thermal synchrony. 싱크로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동조 현상. 엄마 아기의 체온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예. 네. 왜 일어나냐? 이게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의사들 발견했어. 왜 일어나냐? 몰라요. 왜 몰라요? 왜 의사들은 몰라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의학, 현대의학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선미를 알았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거를 느꼈을 때 아무 힘을 받는 게 없다.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 곧 생기의 존재를 알면, 이제 현대의학이 다 뉴 스타트로 변할 수 있는데, 변하고 싶지, 뭐예요? 않는 거죠. 또 변해도 이게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수가 한 아이 한 아이의 뭐까지도 다 살피고 있어요? 예, 체온이 어떻게 되느냐. 다 살피고. 예, 그래서 필요하면, 엄마의 그 체온 조절 중추의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조절해서 엄마의 체온을 변화시켜 줘서 아기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자, 그러니까 아기가 미숙아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래서 요즘 이런 치료법, 이제 이거를 미국서도 정식으로 도입해서 엄마 보고 시간이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을 무슨 치료법이라고 부른 줄 아세요? 엄마 캥거루 요법이라 그럽니다. 캥거루들이 어떻게 해요? 새끼 캥거루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캥거루 요법.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캥거루 맘. 네. 캥거루 맘. 케어라고 그래서. 그래서 KMC. 캥거루 맘. 근데 이런 요법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도 이게 왜 이게 되는지를 체온, 엄마하고 애기의 체온 공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제 설명이 됐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생명을 모르면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나 돼. 그 신비로운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생명체를 살리는 신비로운 뭐요? 에너지, 영적 에너지다. 그 에너지의 정체는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며 그 진선미를 다 합쳐서 섞으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 곧 인간적 사랑이 아닌 초인간적 사랑, 즉 신적 하나님의 사랑이로 되는 것이다. 그런 힘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물은 생명이다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해야 돼.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까? 네, 이거죠.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생명이 뭔 줄 모릅니다. 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자, 이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다면 죽은 것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전기가 있다면 죽은 핸드폰도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핸드폰이 살아났다는 것은 전기가 다 나가버렸던 전기가 다시 누군가가 내 핸드폰, 우리 마누라가 충전시켜 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예? 네? 믿어요? 오, 대단하네요. 그러면 죽은 물고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개구리가 살아날까요? 네. 어이구. 네,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어떤 생명체가 죽더라도 생명이, 만약 생명이 다시 들어간다면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책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이 적혀 있는 책이 있다면 그건 전부 뭐예요? 그건 바보가 쓴 거고,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래서 그 책 취급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저기에 자꾸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뭐 성당 이렇게 댕기면서, 뭐를 믿는다 캐요? 성경 믿는다 캐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면 또 그건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성경의 특징은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야. 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요. 저는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수 믿는 대학 아닙니까? 댕길 때 체풀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 저는 앉아서 뭐라 하냐.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이상한 인종들이야, 이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계산냐 말이야. 그래서 성경책은, 책을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하여 얘기해 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이라 그래요. 자, 생명책. 왜 성경은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펴보면 누구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성경을 해설을 하는데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요즘 출애굽기 성경 보면 창세기 끝나면 그다음 뭐예요? 출애굽기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가 아주 고약한 책이에요. 고약하죠, 그렇죠? 왜 고약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가 돼 있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야 돼요. 해방시켜 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이란 데를 보내 가지고 그 땅을 주고 나라를 세워 가지고 이제 할 목표로.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집트 왕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 달라 캐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걸 시켜놓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안 내보낼 끼다. 안 내보낸 이유가 뭐게? 내가 있잖아.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아주 강팍하게 내 말 안 듣게 했거든. 그게 세상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야 이거? 이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저 참 안심해요. 요즘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요? 이거 말도 안 되라고 말도 안 해 이제. 거의 큰일 났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다 지쳐서 그런지. 예. 아무리 해봐도 뭐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관심을 다 끄고 있어요. 막 그건 그거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 얘기는 여러분 들어갈수록 유전자 꺼질 일밖에 없어. 아시겠죠? 예. 네. 정치 얘기는 들어갈수록 유전자 팍팍 꺼져. 예. 네. 이 건강, 국민 건강상이 굉장히 해로워요, 지금. 예. 네. 그래서 그, 자.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지금 내보내려고 하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그래, 나갈래? 그러면 나가.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야 되지.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확실해요. 해방시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마음을 아주 고약하게,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라 캐도 뭐요? 그 자식이 안 내보낼 기다. 안 내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재앙을 내릴 기다. 그래도 안 내보낼 끼다.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 그 하나님 취미가 고약해요,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일을, 그러니까 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 그렇죠? 그래서 되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출애굽기 그 얘기, 안 물어봐요. 왜? 물어보지도 않아. 왜? 물어봐야? 물어봐야. 대답을 들어봐도 뭐예요?
무슨 대답을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아마 대개 교인들이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출애굽기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이야기다.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저거 제가 지금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2부 세미나가 시작하면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아, 정말 그러네. 정말 야, 그게 사랑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역시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야. 이렇게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명.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면,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 무조건적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성애입니다. 그렇죠? 모성애. 모성애. 모성애도 잠깐 그래요, 잠깐. 좀 지나가면 자꾸 조건적이 되고,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 아기가 없으면 엄마가, 엄마 심정은 뭐예요? 이 아기가 죽는 것보다 뭐예요? 자기가 대신 죽고 싶은 엄마도 많아요.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 그런데 그런 엄마의 사랑도 죽은 아기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엄마의 사랑은 생명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하고 모성의 무조건적 사랑하고 다를까요? 예, 네. 네. 하나님은요. 이 모성애는 지 새끼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옆집 새끼 죽어도 괜찮은데 자기 새끼만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은 완전히 다른 무조건적, 철저한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영어로 grace.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고 싶었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조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은혜를 아면 좋겠죠. 그렇죠? 감동스럽겠죠. 자, 여러분, 이어령 여러분, 이어령 씨 잘 알죠? 그렇죠? 참. 이분이 지난 한 3년 전에, 이분 참 책 많이 썼었어요. 3년 전에 책을 썼는데,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열어봤어요.
하여튼 이분이 그 책을 쓰게 된 시발점이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 이분이 이제 서울 수복이 되고, 6.25 때.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국문과 동기생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당시에 형편이 없었죠. 서울이란 게. 그 당시에 겨울에 너무 추우면 뭐까지 얼어요. 방 안에 있는 요강까지 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 이제 사골새 빵, 구석빵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부부가 사는데 너무 삭막해가지고, 금붕어를 한 마리 키웠대요. 조그만 어항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금붕어 보고 있으면,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근데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어항이 꽁꽁 얼어버렸어. 금붕어는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완전히 얼어 죽었어. 얼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나갔다. 생명이 왜 나갔을까? 그렇죠? 생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금붕어가 죽어버렸어. 그걸 우리는 얼어 죽었다 그래요. 자, 생명이 나갔어. 아,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마당에다가 묻어 주려고 해도 그때는 이런 조그만 어항도 구하기 힘든 시대였어. 아시겠죠? 그러면 어항 다 깨야 돼, 그렇죠? 그 깰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녹여가지고 그래서 금붕어만 꺼내서 묻어주자. 그리고 다른 금붕어도 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침에 바쁘게 출근을 해버렸대.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아주 따뜻했대.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서, 부부가 퇴근해서 보니까. 그때 우리 이어령님이, 하이, 생명이란 게 뭘까? 생명이 나갔다가 어떻게? 다시 들어온 거야. 너무너무 신기해. 이게 뭐냐, 이게. 예. 네. 아시겠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캐나다나, 이런 아주 추운 지역에, 그, 뉴스 방송에서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가 뭐 두 살 세 살 난 아기가 눈이 오는데 바깥에서 나갔다가 예 그 눈에 파묻혀서 얼어 죽은 아기가 다시 응급실에서 뭐예요 살아났다는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 보도의 말로 굉장한 물의를 일으킨 보도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란에서 한 3년, 4년 전쯤 돼요. 그 이제 그 회교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전부 잡히면 어떻게?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이제 37살 난 이 마약범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형을 당한 거야. 그래서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의사를 보내가지고 사형 완료.
그게 판정이 나야 돼. 그런데 의사가 와서 뭐 검사해요? 뭐 죽은 거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첫째, 심장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맥박 있어 없어? 없어. 혈압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숨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까요. 까가지고 여기다 밝은 전지빛을 비춰주면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예, 네. 눈에 그 조르개가 어떻게 이렇게 열려있다가 쫙 오므르죠. 그럼 그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동공이 열린 채로 꼼짝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100%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세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사망 확인서에 탁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24시간 이후에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다음 날 가족들이 왔어요. 왔는데 언제 왔길래 이제 그 냉동고에서 시신을 꺼내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얽힌 거예요. 그래 가지고 꺼냈어요. 꺼내놨는데 이 가족들이 서류가 미비한 거야. 그래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에 갔다가 시청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린 거야. 그래 이제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제 저녁 때나 돼서야 서류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시신 인도 허가를 땅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이제 시신한테 가서 보니까 그 비닐백 백에 지퍼가 있는데, 그래서 얼굴에도 한번 보려고, 그래서 이제 지퍼를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큰 변화가 왔습니다. 의학계에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 기자들이 알게 되고, 뭐 이래가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반으로 나뉜 거야. 한쪽은 뭐요? 다시 죽이라. 또 한쪽은 뭐요? 죽였잖아. 사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형 받았어. 형을 받았어. 받고 의사가 뭐라고 썼어요? 사형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왜? 살아나가지고 아직 한 번도 마약한 일이 없는데 왜 또 죽여? 이제 이런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죽이는 거 반대. 그러나 아주 보수파들 있죠. 보수파들은 보수파들 중에도 꼴통이 많아. 그렇죠? 자, 예. 보수파들은 마약쟁이는 하여튼 죽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그게 반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슬람권은 상당히 무선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마약범은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벌 주는 거니까 이건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온 세계 이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은 보실 거예요. 어떤 신문 기사에서 나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이지 말자. 알라 신의 뜻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뭐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 모르겠다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알라한테 맡기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동안에 과거 한 15년 전부터 과학계에서는 어떤 학문이 발전하고 있었냐고 하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냉동생물학.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cryobiology라 부릅니다. cryobiology. 과학자들도 얼어 죽었다가 어떻게 그 건붕어처럼 열형식 건붕어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 이게 왜 이럴까? 요거를 연구하면서 연구하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믿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치병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얽혀달라 그래요. 그래서 탁 숨 넘어가자마자 후닥닥 얽혀요. 그 기술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얽혀가지고 보관시켜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 하는 개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돈 많은 부자들만 하죠. 연락 딱 하면 지금 언제쯤 숨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큰 트레일러 트럭에 그 장비 무지무지한 장비 탁 가지고 그 집 앞에서 탁 기다립니다. 그래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면 뭐예요? 후닥 딱 태어나서 차가워서 탁 걸켜요. 왜? 나중에 그 불치병 치료법이 개발이 되면 놓기면 혹시 살면 살지 안 살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이란의 그 사람처럼 살아날 수도 있고 냉동생물학자들도 살아날 수도 뭐요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4억 내지 5억 들어요. 여러분도 생각 있으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거 참. 그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 치료법이 개발이 됐다. 그럼 그 녹였다, 살아났다, 치료했다. 그러면 누구하고 살죠? 그렇죠? 모르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 또 돈 보고 오는 여자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시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냉동생물학이나 그 이란의 그 사람 그 사형수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쫙 퍼져가면서 각 아주 인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죽은 사람도 사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실제로 응급실에서 죽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살았어. 살아있어.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 응급실 그 팀들이 시시했대요. 창피하잖아. 죽지도 않았는데 뭐요? 죽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죽었던 거야. 근데 이게 살아나니까 결국 자기가 오진한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오진이 뭐예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그거 오진 아니야.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의학계 보고를 하자.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과대 응급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뭐예요? 없어. 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소생현상. 영어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아따 되게 어렵죠,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영어 쓰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 유식하게 보이니까. auto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하면 미국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그래가지고 아주 쉬운 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바꾸냐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나사로가 누구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젊은 남자가 죽었다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아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도 살아나온다는 얘기야? 아, 자동소생현상. 자, 이제 요 정도까지 딱 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죽음이 그게 완전한 끝이, 끝은 뭐예요? 아니라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생명이 있는 거. 그러니까 왜 살아나는지는 뭐요? 모르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한 시간 동안 구라를 쳤습니다.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한번 봐야 돼 눈으로.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얼어 죽은 개구리를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실험실에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그 서부 지역에 가면 그 높은 산 시에라 마운틴이라고 그 시에라 산맥이라고 아주 산도 높고 이제 그런데 있는데 그 산 속에 숲 속에 사는 개구리들이 개구리들이 겨울에는 얼어버려요. 자, 그래서 봄이 오면 어떻게? 녹아서 다시 살아나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처음 발견하고 옛날부터 아무리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제보를 해도 기자님들이 믿어 안 믿어? 그 무식한 지역 주민들이 뭘 몰라서 그래. 그 어떻게 죽은 게 살아나? 그래서 아무도 안 와봤어.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드디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냉동생물학자들에게 그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개구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실제로 냉동칸에 영하 8도가 된 냉동칸에 밤새도록 얽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아,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얽힙니다. 다시 체크를 하고 꽉 닫아가지고.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아, 그래서 밤새도록 켰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없고 다 검사를 해봤어. They would be broken off. 네, 확실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래서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오, 눈 떴어요. 어이, 오, 아, 이야, 살아났어요.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박수 누구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To do the same. 개구리한테? 개구리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한테 박수 쳐야지. 그렇죠. 네. 재밌는 현상은 눈 뜨고 살아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네.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은 뭐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은 있다. 생명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이 방전이 돼서 죽었는데, 보니까 다시 켜져. 우리 마누라가 뭐예요? 충전을 넣었죠.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를 다시 넣어줬어.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기뻤어. 이야, 생명이 있구나. 죽은 것을 뭐예요? 살리는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구나.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몰두를 안 미칠 수가 뭐예요? 없어요. 이야,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생명을 찾아내야지. 왜 이 책은 세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책이야? 자, 그렇죠? 여러분이 암 걸린 덕분에 이 생명을 생명이 있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야, 야,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봅시다. 생명이 있다! 시작! 생명이 있다! 화이팅! 예, 생명이 있습니다. 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다라는 외침은 무슨 외침입니까? 다른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즉 인간은 의사라는 인간은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는 안 돼.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생명이야. 아시겠죠? 야, 하나님이 나한테도 생명 줄라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슨적으로 오해하는 거요?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생명이 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면 이 뉴 스타트는 사기입니다. 제가 맨날 강의 하루에 두 번씩 하는 거 뭐예요? 하루에 두 번씩 사기 치는 데 불과해.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제가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